이 동영상은 초음파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하태랑 이제 발목, 발의 이제 정상 초음파 소견을 이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동영상입니다. 이 하태는 우리가 크게 이제 전방구액, 외축구액, 후방구액이 있는데 후방구액은 이제 천부와 신부로 나눕니다. 엔테리어 컴파트, 라테럴 컴파트,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MRI만큼 섬세하게는 볼 수가 없지만 초음파로 이렇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식으로 쭉 연속으로 해서 초음파로 다 머슬과 근육과 뉴로바스큘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인데요.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는 여기서 보는 것보다 앵클의 메디얼 쪽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바꿔서 마지막 남은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로 설명을 드리면요.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죠. 세 개. 포스테리어 TBR 그리고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플렉스 할리스 롱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항상 앵클에서 찾는 겁니다. 앵클에서 딱 갖다 대면 여기 딱 보시면 앵클이죠. 세 개가 딱 보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엔테리어 쪽부터 포스테리어 티비아 텐던, 티비아리스 텐던,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텐던, 여기 보면 플렉스 할루시스 롱구스 텐던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게 이게 베이 아테리, 이게 티비알 러브, 살짝 대면 보이는 게 베인. 베인 원래 두 개 보이는데, 그죠? 하나 두 개 보이죠? 베인 없애 볼게요. 살짝 누르면 베인 없어지고 떼면 보이고 아테리 보이고 아테리 쿵쿵쿵하고 요만큼 보이는 게 티비알 러브고, 다시 한번 디지털 내려오면 티비알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지털 롱고스, 이게 플렉스 할리스 롱고스의 머슬과 텐던입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앞에서부터 쭉 볼게요. 자, 플렉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포스테리어 티비아리스 텐던이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 그리고 그 플렉서 디스트로 롱고스, 요게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중간에 한번 꼬이는데 프로시마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이제 플렉서,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 위치가 쭉 되면서 여기서 머슬이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랑 위치가 바뀌죠. 얘랑 위치가 바뀝니다. 얘가 디스탈에서는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저 앞쪽에 있어요. 엔테리어 쪽에. 그리고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가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앵클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롱구스. 근데 프록시멀로 딱 가면서 머슬이 생기면서 플렉스 디스트로,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뒤로 빠지고 플렉서 디스트로 롱고스가 앞으로 빠집니다. 잘 보시면 예,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얘는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요만큼 보이시죠? 경계 보이고요. 요만큼이 플렉서 디스트로 롱고스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고요. 다시 한번 디지털로 볼까요? 자, 디지털에서 봅니다. 플렉스, 잠시만요. 프록시멀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죠. 쭉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에서 보겠습니다. 쭉 보면 예, 위치가 역전됐죠.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가 앞으로 가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뒤로 갔습니다. 약간 뒤로. 그래서 이게 이제 뉴로바스, 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의 머슬과 텐던입니다. 텐던이 근데 잠깐만요. 예, 이렇게 볼게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하고 머슬입니다. 근데 텐던이 점점 가늘어지더니 가늘어지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머슬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여기서는 좀 늘으면 텐던 파이버가 이렇게 있고 아직은 역 V자 쉐입으로 있으면서 점점 두꺼워지죠. 디지털로 내려오면
점점 두꺼워지고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와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 위치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얘가 앞쪽으로 가죠. 앞쪽으로 가면서 앵클에서는 완전히 위치를 바뀌어서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엔테리어,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가 포스테리어로 갑니다. 요게 이제 그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의 주행 경로인데 이게 이제 디스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서소까지 쭉 인서소까지 쭉 봅니다. 쭉 인서소까지 쭉 봅니다. 그럼 여기 어디에 붙냐? 자, 여기에 붙습니다. 여기에 붙는 게 내비큘라입니다. 내비큘라에 딱 붙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TBS 포스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텐던 보이시죠? 머슬은 이렇게 보이시고 프로시나 가면서 이 텐던은 서서히 사라지면서 이 주위에 이제 머슬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고요. 자 이제 다시 내려와서 그 티비아 앵클에서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보다 이제 뒤에 있던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 이걸 보겠습니다.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가 앵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프로시마로 가겠습니다. 쭉 가면 이제 얇아지면서 머슬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만큼이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 요만큼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입니다. 자,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 텐던 포지션, 머슬 포지션 계속 올라갑니다. 자, 머슬은 좀 더 커지고 텐던은 조금씩 가늘어지고 하다가 여기서 없어지네요. 여기서 없어지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머슬 포션만 있는 겁니다. 플렉스 디스트로 롱고스의 머슬 포션만. 요건 이제 솔레오스겠고요. 아직 가스톡네미스는 안 나왔고, 이게 가스톡네미스네요. 이게 솔레오스고. 네. 볼까요? 예, 네, 맞죠? 가스톡네미스 메디아레드, 솔레오스. 메디아레드 없어지고, 솔레오스 있고, 이제 더 메디아로 가니까, 아까도 보셨던 요거. 플렉스 디스토르 롱고스 디지털 그냥 내려갔습니다. 이제 플렉스 디스토르 롱고스 텐던 생기고 텐던은 좀 더 커지면서 머슬은 줄어들고 플렉스 디스토르 롱고스가 거의 이제 텐던만 있다가 예 여기 역전이 돼서 플렉스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랑 위치가 역전이 돼서 이 뒤로 내려와서 쭉 와서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쭉 가서 서스텐다큘라 탈리에 근위부를 지나서 쭉 가서 노트 오브 헨리를 지나서 여기서 크로싱이 되는 거죠. 노트 오브 헨리에서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가 플렉스 디스토르 롱고스가 크로싱이 됩니다. 여기가 로또 오브 헬리입니다. 여기까지 지나서 이제 발가락까지 가는 겁니다. 나중에 더 원이브는 발 쪽 하면서 플란다 쪽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냐면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는 여기서 좀 깊이 있어요. 깊이 있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앵클 보는 거죠. 앵클. 플렉스 알리시스 롱고스는 찾는 게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되면 서스텐타큘러 탈리 있죠. 서스텐타큘러 탈리. 네, 서스텐타큘러 탈리의 아래에 있는 게 플렉스 알리시스 롱고스입니다. 이거. 이거. 그럼 이게 뭐죠? 이거. 이거는 어브덕 탈리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서스텐타큘러 탈리의 바로 아래 플렉스 알리시스 롱고스가 있는데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텐던이 분명히 있는데 머슬도 있고 근데 조금만 올라가니까 텐던이 금방 사라지려고 하고 조금밖에 안 남죠. 조금만 머슬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아까 때 솔레오스 아킬레스 텐던 솔레오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큰 머슬 이게 다 플렉스 알리스 롱고스입니다. 텐던 보이시죠. 텐던 보이다가 요 정도쯤에서는 텐던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플렉스알리스 저런 것들도 요만큼 해서 머슬만 있고 이제는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중간에서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플렉스알리스 저런 것들은 쫙 근육부까지 가진 않아요. 다시 한번 쭉 내려봐서 보겠습니다. 자, 플렉스알리스 저런 것들가 쭉 내려서 텐던이 생겼네요. 텐던이 생기면서 머슬은 줄어들고 텐던이 탈루스 포스테르 쪽으로 지나서 쭉 내려와서 여기 서스텐타클라 탈리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까도 디지털로 쭉 내려가면 예, 이 두 개가 이 크로싱하죠? 얘랑 크로싱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노트 오브 헬리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프로스멀로 가시면 쭉 이게 서스텐타클라 탈리죠. 더 쭉 프로스멀 올라가시면 자 여기에 보이는 게 이게 탈루스의 포스테르 그루브입니다. 포스테르 그루브 4 플렉스 알베시 롱무스 계속 쭉 올라가면 머슬이 이렇게 보이면서 텐던은 조금씩 가늘어집니다. 머슬이 요만큼 있고 텐던 있는데 가늘어지죠. 이게 텐던 쭉 올라가면 이제 텐던이 없어지고 머슬만 이렇게 있고 머슬이 여기서 사라집니다. 이만큼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플렉스 알리스 이런 것도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앵클을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풋을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로어 레그 하태죠. 하태의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라테럴 컴파트먼트, 딥 포스테리어 컴파트먼트, 슈퍼피셜 포스테리어 컴파트를 노멀 울트라소노 파인딩을 스캐닝하는 방법과 어떻게 어디 위치 해부학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오른쪽 하태를 기준으로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제 앵클도 보여드리고 풋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뉴로바스큘러도 또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날까? 되겠습니다.